오늘 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나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감사한다. 예. 다만, 이왕에, 내는 거 3당이,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3당이 함께 냈으면 국민이 훨씬 더 환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왜 여당을 배제하고 두 당만 냈는지 좀 예.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두 당이 이거 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만나자고 안 하던가요? 협의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 하자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두 분이서 오늘 오전에 만나고 나가지고 소집 요구서를 내버렸어요. 협의하자고는 해놓고 따로 두 네. 분만 만나서 예. 왜 그랬다고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요번에 내시게 된게 현재 외통위 차원에서 북한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통과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넘어온 거, 그다음에 또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기네라고 한 거, 이것도 또 규탄합시다. 이제 이게 지금 야당들의 주장이잖아요. 네,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용기는 넘어왔는데 중국 군용기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카디즈는 침범한 거 아닌가요? 카디즈는 그것은 침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또 사실 요번이 처음이 아니죠? 카디즈를 한 거는. 네, 카디즈는 다닐 수 있고 서로가. 예. 그러니까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로 한계를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다시 또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 1번, 네. 이 두 곳에 대한 이 규탄 결의안을 하자. 이거는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물론이죠.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초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 빨리 의사일정에 합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 추경 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진정성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은 엉터리다.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겠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정말로 추경을 안 하겠다는 핑계 같습니다. 전부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추경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에 하셨는데, 그거는 예산을 아예 다시 짜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가 지난번에 시정연설 했듯이 또다시 시정연설을 다시 하고 완전 원점 회귀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뭐몇 개월 동안 이제 지금부터 2, 3개월 또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내어 있는 추경안을 국회에서 그냥 꼼꼼히 심사하면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예결특위 심사가 중단되고 지금 국회가 완전히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은 추경안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진배였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야당의 논리는 과거부터 쭉 이랬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산불, 뭐 미세먼지, 그러다가 경기 회복, 이번엔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기술 경쟁력 확보, 자꾸 뭐가 더 추가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만큼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재난재해와 관련된 거 플러스 경제 활력과 관련된 거는 6조 7천억 애초에 시정연설이 담긴 정부 추경안에 담여 있고요. 거기다가 R&D 일본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그 R&D가 예산이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증액되는 안으로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내용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상임위 차원에서는
뭐 관련 이제 R&D와 관련된 상임위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 상임위도 물론 여당과 야당이 같이 있었던 예. 그런 곳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예결특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상임위 차원에서는 야당 의원까지 구체적인 예산 내용까지 심의를 해서 네. 야당의 의견까지 반영돼서 이미 성안이 된 거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네네. 결국은 이 안보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추경까지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서로 박수만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바로 정말로 바라고 있는 문제고요. 예. 그래서 추경안 처리만 지금이라도 약속하신다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정말 그 진정성만 확인된다면 충분히 당장이라도 다음 주라도 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주 월요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요? 그러게요. 지금 그것이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약간 그 미정된 상황이죠. 본래는 매주 월요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3당 대표를 모아서 회동을 해 왔었는데 예. 뭐 이번 주에는 의제가 정확하게 확정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예. 아마도 의미 없어지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만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주말 사이에 무슨 교섭 같은 건 없습니까? 아유, 그 주말에도 항상 저희는 열어놓고 교섭을 많이 해왔고요. 예, 예. 이번 제안 또, 한, 뭐, 야당이 정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도구다,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예. 확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협의가 가능하고. 예. 협의를 통해서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월요일이라도 그 3자가 회동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추경 처리와 그 안보 문제에 대한 예. 초당적 대처를 같이 하는 것을 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보 문제를 다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들고 나오면서 국방부 장관 해임 그리고 또 목선 귀환 귀순에 대한 뭐 국정조사 요거는 살짝 뒤로 미뤄뒀는데 추경 얘기 꺼내면 또 그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 아무래도 시기적 이슈가 약간 좀 처지고 그다음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 국정조사를 국방에 관련된 문제 그건 굉장히 국익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주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문제들도 많이 있고 예. 전략과 관계되는 문제도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야당 때 아무리 그런 문제가 뭐 북한의 노크 기준이라든가 뭐 이득 등등을 했을 때도 국정조사를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국익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안보 문제 결의안 다 좋다. 추경하고 네. 같이 하자. 네, 네. 장관 회의만 안 하고 국정조사는 제발 꺼내지 말아달라 이 말씀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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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박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방금 이원욱 수석부대표의 인터뷰도 쭉 들으셨죠? 조금 들었습니다. 예, 뒷부분이요. 예. 마지막 제가 이제 결론 내려드린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추경하고 같이 합시다. 결의안 다 좋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던데 예, 정부가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은 심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그 추경안을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예. 아, 근데 아까 그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뒤만 들으셔서 그런데 네. 중간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네. 이미 각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의 항목 내부 내용까지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참여해서 야당 의원까지 참여해서 그 예산 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결위에 보낸 상태다. 충분히 성안이 돼 있다 이 말이던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뭐 6조 7천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 행안위에서도 예. 행안위에 속한 예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시켰지만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예, 그거는 이제 돼 있는데 예. 지금 또 이제 조금 복잡한 것이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는 추경안은 또 저기 뭐야 한일 무역 갈등 예, 예. 경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추경안도 예.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일 경제 보복 관련 추경안은 의원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이미 반영됐고 거기에도 야당 의원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던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저도 전혀 그 내용을 본 적도 없고요. 그래요. 어. 네, 일본의 그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예. 3천억이 필요하다. 예. 뭐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구는 4천억이 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네, 정확한 그 안이 예.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만 그냥 성안해서 바로 추가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또 뭐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뭐 한 두 달 걸린다던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추경이야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오면은 네. 그 해당 상임위가 일단 그 추경안을 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국회 예결 특위에 보내야 되는 거죠. 예. 네. 뭐 추경 절차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한번 나와 있는 안이기 때문에 다시 뭐 국무회의 등등 거치느라 두 달 걸릴 필요 없다 이건가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 안을 이제 만드는 절차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그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면은 이제 그 해당 상임위와 국회 특위와 본회의 절차를 이제 밟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반복인데. 네. 지금 이원욱 그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까 인터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추경안 가져와라라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다시 절차 밟으란 얘기는 두 달 이상 걸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두 달이 걸리는지 뭐 몇 주가 걸리는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우리 그 원내 지도부 얘기는 그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네네. 추경안 얘기를 하면서도 예.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중요한 사안은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가 지금의 상황은 이거 예. 우리 저 동해 앞바다가 예, 동북아시아의 화역고가 될 예. 가능성이 크고 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 상황이다 보니 예. 이 문제만큼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예.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통일된 좀 국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예, 예.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일 규탄 결의안, 뭐 축구 결의안, 또 대러 결의안 다 좋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추경안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같이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에는 아까 뭐 이원욱 수석부대표 예.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부대표께서는 상당히 그 좀 회의적인 말씀도 하시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예, 예.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추경안을 포함해서 예. 원포인트 안보 국회 여는 것과 관련해서 예. 아마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 그러니까 실무 협의가 되겠죠. 예. 주말에 실무 협의를 하게 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저는 전에 들었는데 예, 예. 모르겠습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을 예, 서로 얼만큼 오해하는지 예.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예. 뭐 좀 달라지겠죠. 그 실무 협의의 담당이 바로 이원욱 수석 부대표니까. 그러게 말해요. 본인이 이제 그 어찌 보자면 협상을 앞두고 조금 이제 강한 발언을 한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정쟁의 대상일 수가 없죠. 예, 서로 예. 이제 최초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6.25 그 전쟁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외교 안보 국방 총체적인 6.25입니다. 이게 또 한일 그 무역 갈등과 더해져서 말이죠. 예. 예, 이런 정도의 위기가 이렇게 중첩돼서 예.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원포인트 국회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하고 지금 김 의원께서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북한 목선 귀순 국정조사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결단을 내려서 당장 이것은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두 건 다 말이죠. 예, 예, 예. 일단은 그 원포인트 안보 국회 예. 여는 것이 예.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살짝 이제 보류는 했으나 예. 북한 선박, 북한 목선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진영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것이 예. 뭐 과거에 노쿠구슨 때도 국정조사는 연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과거에도 사실은 열었어야 돼요. 이런 게 제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예. 과거에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안 해야 된다? 아 그러면은 과거 그 정부가 다 적폐라고 하는데 지금 왜 그러면 그 적폐 청산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예.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로 잡는 것이 맞고 특히 이것은 국가 안보 상황이니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예, 국방 대비 태세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청와대 여러 가지 그 왜곡된 은폐나 조작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진상 조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국정 조사를 네. 하자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추경 얘기를 여당이 꺼내면 다시 장관 회의만 하고 국정 조사가 나오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저는 안다고 봐요. 오늘 네. 뭐 저 양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원포인트 예. 안보 국회 예. 열자고 했으면 거기에 충실하는 게 예, 맞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좀 뭔가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까지 여야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